유라시아를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타고 횡단 그게 꼭 가고 싶다. 기차 역마다 그리고 그 도시마다 우리가 춤을 추고 노래하고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어요.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되지? 왜 하고 있지?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?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럼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? 평화를 막 원하는 것도 이상하고 평화를 하는 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 라는 바람들이 모여서 서울역 국제역으로 프로젝트도 쭉 하게 된 것 같아요. 서울역이 국제역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. 근데 그거는 하면 할수록 아 진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힘을 모아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기운을 보내는 게 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마 모두가 다 같이 또는 각자의 방식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평화 일 것 같아요. 평화하자! Let's be!